단어를 검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쓰이는 방법이고요. 오른쪽 시프트 왼쪽에 보시면 슬래시가 있어요. 슬래시를 누르시면 아무것도 실행이 안 되고 밑에 보시면 이렇게 슬래시가 생긴 걸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리턴이라는 단어를 한번 검색을 해 볼까요? 이 상태에서 리턴을 입력을 해 줘요. 그다음에 엔터를 누르면 리턴이라는 키워드가 다 하이라이트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로 소문자 n을 누르게 되면 다음 단어로 뛰게 됩니다. 이렇게요. 여기에서 대문자 n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태까지의 레파토리를 보면 반대로 될것 같죠. 맞습니다. 역방향으로 검색을 해 줘요. 소문자 n은 정방향으로, 대문자 n은 역방향으로. 지금 이 하이라이트 된요 지금 요 부분 있죠. 이거를 제거를 하고 싶어요. 지금 뭐 어떻게 하든 얘가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이럴 때는 저는 이제 제가 쓰는 방법은 이 정식 방법은 아니지만 이 방법을 써요. 슬래시를 누른 다음에 asdf 엔터 이게 뭐냐면 이 슬래시가 단어를 찾는 거잖아요. 리턴 슬래시 누른 다음에 a d f 하면 AD, asdf라는 단어는 보통 잘안 쓰잖아요. 그래서 못 찾고 하이라이트 기능을 꺼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정식으로 끄는 방법도 있긴 한데 저는 이 방법이 더 편해서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커서가 단어 위에 가 있을 때 에스터리스크 음, 숫자 8 위에 있는 에스터리스크를 입력을 해주면 이렇게 자동으로 하이라이트를 해주고 다음 단어로 뛰게 됩니다 여기서 또 역시 n과 대문자 n을 쓸 수가 있고요 샵도 쓸수 있는데 샵은 역방향이에요 얘를 하이라이트 하면서 역방향으로 뛰게 됩니다 이때 소문자 n은 역방향이 정방향이니까 위로 가게 되고 대문자 n은 밑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주게 됩니다 요 단어로 띄어보겠다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검색해서 db. 근데 이거 굳이 다쓸 필요가 없이 지금 보면은, 요, 요만큼만 써도 여기가 바로 지금, 어, 음영 처리가 되죠? 요만큼만 해서 엔터를 눌러도 이걸 바로 띄게 됩니다. 파일 전체에서 펑션을 찾을 때도 쓸 수가 있죠? 여기서 는 펑션이 fizbuzz라는 이름으로 돼 있는데, 다른데 있을 때는 여기서 fizbuzz를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FizzBuzz`라고 함수를 만들어놨는데 얘가 사용된 것을 보고 싶다라고 할 때도 여기 위에서 `asterisk`를 누르면 바로 다음 `FizzBuzz`가 사용된 부분으로 갈 수가 있고요. 여기서 `n`을 누르면 그 다음, 그 다음, 그 전, 전 이렇게 바로 검색을 할 수가 있겠죠.